우리나라 헌법 기관이 나오는데요. 먼저 A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B에게 건의한대요. 건의하는 사람은 국회, 건의를 받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C의 장을 임명한대요. 그런데 C는 누구냐면 B가 발표한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한대요. C는 대법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명령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대법원이었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A.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편성, 의결한다. 편성하는 곳은 아니죠.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편성하는 건 정부가 하는 거죠. 국회는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B는 조약 체결 비준권을 갖는다. 아, 조약은 다른 나라와 맺는 약속을 조약이라고 하죠.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D. C는 정당 해산 심판권을 갖는다. 아, 대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헌재에서 하는 거예요. A는 C의 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뭔가 잘못하면 얘 내쫓아줘 하는 거를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 니은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